나가는 거리가 한 7, 8m 정도 날아가는 것 같고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넓은 반경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네, 과일 나무에 약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엔진 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엔진 분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 혹은 엔진 분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엔진 분무기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리벤토 엔진 분무기인데요. 리벤토에서 출시했었던 제가 뭐 충전 분무기 배부식, 그리고 충전 분무기 배부식인데 흡입이 되는 방식, 그리고 공구함 타입의 방식, 이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리벤토에서 엔진 분무기가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모델은 RVN-2622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행정 방식의 엔진 오일이랑 휘발유를 섞어서 쓰는 엔진 분무기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스펙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26cc의 엔진이 달려있고, 그리고 배부식입니다. 등에 메고 사용할 수도 있고 바닥에 두고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 본체 무게는 11kg, 그리고 약재 탱크의 용량은 25리터입니다. 분사량은 분당 8리터가 나가고요. 분사 압력은 24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 구성품은 엔진 분무기 본체 하나,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름망 하나, 그리고 엔진 분무기 위에 뚜껑이 들어있는데, 이 뚜껑의 가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고무 패킹이 들어있고요. 2m 정도의 호수, 그 다음에 여기 여분에 이 오일실이랑 스패너랑 반도가 들어있습니다. 분사건 하나, 3구 노즐 하나, 그리고 중간 연결대 하나. 이게 투사이클 방식이다 보니까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섞어서 쓸 수 있는 연료 혼합통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도 뿌려보고 싶고 밖에 밭에 가서도 뿌려보고 싶은데, 조립이 완성되면 제가 이거를 들고 가서 이 분사 노즐마다 어떻게 나가는지, 직접 사용했을 때 엔진 분무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조립부터 해볼게요. 일단 거름망이랑 뚜껑은 이따가 약을 넣을 때 써야 되니까 덮어두고요. 이 호스를 기계 쪽에 장착을 해줍니다. 기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이 호스 앞놈 부분을 여기에 장착을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 중간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중간 어댑터도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있는데, 여기 여분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고무 패킹이 혹시나 오래 사용하셔서 샀거나 하면은 물이 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고무 패킹이 들어있고요. 손잡이 먼저 뒤쪽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연결대를 또 꼽아줍니다. 이 스위치가 달려있는 게 뒤쪽으로 오도록.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분사건을 사용하게 되시면 멀리 나가게 하는 용도, 그리고 퍼주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 3구 노즐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세 군데 퍼지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 노즐로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돌리셔서 자, 꽉 조아줍니다.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조립은 완성이에요. 여기서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25:1 비율로 섞고 나서 주입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25:1 비율로 휘발유랑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섞어놓은 혼합유를 주입하겠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고무 펌프가 달려있습니다. 요걸 뽁뽁이 눌러서 펌프 안에 연료가 올라오도록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초크밸브를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스로틀을, 이게 이지 스타트라서 처음부터 세게 당기실 필요가 없고요, 어느 정도 걸리는 지점에서, 자, 이렇게 걸리려고 하는 소리가 나면은 다시 초크밸브를 내려주십니다. 요게 악셀헤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원을 끄는 장치입니다. 오프. 요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렇게 시동이 걸리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꼭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금색 볼트 위에 있는 요 스티커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숨구멍이라서 새거가 나왔을 때는 이동 중에 테스트했는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샐까봐 닫아놨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요 스티커를 떼셔서 숨구멍을 열어줘야지 역류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요 스티커를 꼭 제거를 해주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고 나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위에 숨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동그랗게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 그래서 요 숨구멍이 열려야지만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요까지 해주시면은 약을 여기에 약통에 넣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들고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물량을 조절하는 레버인데요. 일단은 시동을 거시고 액셀에다 레버를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물량이랑 직분사로 할 건지 아니면 넓게 나가는 분사로 할 건지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등에 메고 쓰시면 돼요. 자, 시동을 걸고 액셀에다를 올리면 물량은 되게 적게 나가고 멀리 나가고 그 다음 이 레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넓게 분사 시계 반대로 돌리면 직분사 요거를 조절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세팅이 됐으면 등에 메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분사 압이랑 분사 나가는 모습을 맞춘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확실히 충전 분무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와 비닐하우스에서 쓰기에는 압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압을 지금은 제가 뒤에 압을 낮췄습니다. 아까 전보다 나가는 게 약하죠. 비닐하우스에서는 한 요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레버를 또 돌리면 더 넓게 분사 왼쪽으로 돌리면 일자로 지금 요 정도 비닐하우스에서는 나가는 분사압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반경이 넓은 바트로 가서 최고 분사압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까 전에 이제 기본 들어있는 3구 노즐로도 제가 사용을 해볼 테니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분무기가 충전 분무기보다는 확실하게 센 것 같고 동력 분무기도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한 30A 정도의 스펙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또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와, 이야, 아니 나가는 거리가 한 7, 8m 정도 날아가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넓은 반경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지금 대충 나가는 느낌이 오시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가장 멀리 나가는 분사 모드로 지금 이 넓은 곳에다가 좀 뿌려봤어요. 일단은 나가는 수압이라든가 물의 양은 진짜 충분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았고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동력 분무기 30A 정도의 스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엔진 분무기인데 근데 생각보다 좀 이게 좋으면서도 아쉬운 게 나가는 분사압이나 물 양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25L라는 이 통에 들어있는 약이나 물이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지금 한 3분 정도도 안 썼는데 거의 다 비워진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요 건을 빼고요. 약대에다가 3구 노즐을 장착했을 때는 또 어떻게 분사가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3구 노즐로 교체를 하였고요. 이 중간에 연장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쓰실 때는 쓰시면 되고 바로 요 3구 노즐만 여기 손잡이 부분에 장착을 하셔도 쓰셔도 됩니다. 쓰시는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고 물을 다 써서 제가 또 추가로 부을 텐데 이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거름망을 빼고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도 이물질들이 좀 떠 있는데 물에 이런 이물질들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고장에 유발이 되니까 항상 거름망이 끼우신 상태에서 약이나 물을 부어주시고요.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기계의 고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꼭 거름망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 여기서 밸브를 열게 되면 오! 야, 이 압이 장난 아니다. 한 손으로 지탱이 어려워요. 한 손으로 3구 노즐을 쓰실 때는 이 분사압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셔야 한 손으로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똑같이 3구 노즐을 장착하더라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는 게 충전 분무기랑은 나가는 분사압이나 이 물의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 땅이 젖는 정도를 보시면 더 표시가 확실하게 와닿는데 야, 물 나가는 양이 생각보다 정말 많고 3구 노즐을 장착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약을 쳐야 되는 방향이 넓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계속 물을 틀거나 계속 주입해 주시고 엔진 분무기가 300m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50m짜리 호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래서 300m를 연결해 놨을 때 나가는 분사압이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갑니다. 와, 아까 전에 직렬로 바로 연결했을 때보다는 수압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300m 반경을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와, 엔진 분무기를 연장해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몇 m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300m까지 연결해서 썼을 때 이 정도 분사압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과일 나무에 약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가는 거리가 한 7, 8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이에 약을 치는 거는 충분히 칠 수가 있다. 약도 칠 수 있지만 추가로 이런 트랙터들 트랙터 청소하는데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부 다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용을 하고 나서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력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0A 정도의 스펙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분사압이라던가 물이 나가는 양이 동력 분무기 30A 정도의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 분무기보다는 훨씬 셌어요. 나가는 분사압이라던가 물의 양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300m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시동을 걸고 이 300m 호수 안에 물이 찰 때까지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건에서 물이 안 나와 라고 하지 마시고 이 호수 안에 물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작동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한 16만원 정도 선이라고 해요. 이걸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들고 사용을 해 봤을 때 나가는 분사압이나 세기는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메고 사용했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긴 짧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은데 나가는 양을 최고 세게 분사압으로 하니까 한 2, 3분 안에 이 물통에 들어있는 25리터의 양을 다 비워냈고요. 이 나가는 분사압을 조절하게 되신다면 25리터를 가지고도 넓게 골고루 분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용을 하시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었는 게 보통 이런 배부식 분무기 같은 경우 다 쓰고 나면은 넣었던 쪽으로 약이나 물을 빼줘야 되는데 이 지금 리벤토 제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따로 밸브가 있어서 요거를 열어주시면 굳이 내가 이 무거운 걸 들고 비우지 않아도 이렇게 남았는 약이나 물을 뺄 수 있었는 거는 너무 편리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엔진 분무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리벤토 대표님께서 제가 사용한 제품을 포함해서 다섯 대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셔서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또 밭에서 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전부 다 약을 많이 치고 계실 텐데 전부 다 진짜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작업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벤토에서 이제껏 충전 배부식 분무기 그리고 공구함 타입의 분무기 충전 배부식인데 자압이 되는 분무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엔진 분무기 포터블 엔진 분무기까지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이전에 이 스펙터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입자를 미세하게 해서 넓게 분사시킬 수 있는 기기였는데 일단 충전식 분무기에는 잭만 꽂으면 바로 작동이 가능했습니다. 엔진 분무기에도 이 스펙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로 배터리랑 스펙터만 구매를 하시면 이 엔진 분무기에도 스펙터를 연결하셔서 굉장히 넓게 그리고 입자를 정말 곱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